안녕하세요. 축신TV의 사커럴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토트넘이 비수마를 영입한다고 하는데요. 비수마는 미드필더 선수인데요. 그런데 비수마가 토트넘에 오면 미드필더가 7명이나 됩니다. 누굴 쓸까 고민하다가 머리가 다 빠져버린 콘테 감독. 그래서 제가 콘테 감독을 위해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토트넘 미드필더 7명을 합체시킨 호윙비셀 키탕벌레입니다. 왼발 7개, 오른발 7개, 무려 다리가 14개의 월드클래스 양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어? 어떡하지? 왼발 6개, 가운데 발 1개, 오른발 6개의 월드클래스 양발입니다. 키탕벌레의 실력을 볼까요? 호잇. 음하하, 음하하, 음하하. 역시 월드클래스 양발인데요. 골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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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쿼트,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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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팡벌레. 키팡벌레의 국적은 놀랍게도 대한민국 사람인데요. 그 이유는 제가 일부러 대한민국의 발롱도르를 주고 싶어서입니다. 키팡벌레가 발롱도르를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람이라 군대를 가야 하는데요. 다리가 오징어 같아서 해군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축신TV였습니다. 내일 날 wanna be alright happy.